자, 시작할게요. 오늘은 접속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 첫 번째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이유나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하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because라는 단어 다음에 또 다른 명사 단어가 들어가는데 얘가 하나의 주어 역할이고 그 다음에 동사 단어가 들어가는데 얘도 마찬가지 동사 단어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때문에로 끝나는 거는 맞는데 정확하게 뭐뭐가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러니까 영어 어순하고 우리나라 말 어순은 늘 내가 반대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ecause 다음에 명사 동사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이 명사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네. 왜냐하면 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으로 하게 되면은 해석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는 있는데 이게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 예문 하나 볼게요. 자, I like this house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like는 우리가 좋아하다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종속 접속사 잠깐 얘기하면서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 다자의 뜻을 안 가지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has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이. 그래서 여기 has는 가지다가 아니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잘 잡아가지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얘가 지금 콤마가 여기 딱 있죠. 그럼 콤마가 딱 있으면은 여기에 쓰가 지금 동사 하나고 그 다음에 should take가 지금 동사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because가 때문에니까 그러면 it's raining 하게 되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 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take your umbrella. 여기서 take는 챙기다 이런 뜻이니까 우산을 챙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조금 수준 높게 하나 수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because 대신에 쓸 수 있는 뭐뭐 때문에 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 미리 적어놓으세요. as라는 단어가 있고요. si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건데 다른 영어 표현으로 쓸 때는 요런 접속사 단어도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두 번째 접속사는 if입니다. if 만약 뭐뭐 하다면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뭐 해석하는 데 따라서는 다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해석은 면자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울면 라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보여드릴게요. if가 들어가고 마찬가지 명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들어가게 되면 이 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뭐뭐가 뭐뭐 하다면 이렇게 들어가요. 뭐뭐 하다면 요런 구조를 일단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문을 지금 보면은 if하고 you need money 여기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 if you need money 만약 너가 돈이 필요하다. 옳지. 만약 네가 돈을 필요로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런 다음에 I will lend you some 하니까 여기서 lend란 말은 빌려주다. 근데 앞에 일자가 will의 그 줄임말이기 때문에 I will이에요. 그러면은 빌려줄게 너한테 some 약간의 그럼 약간 빌려줄게 하는 거는 약간의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if you're hungry 이렇게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얘가 명사고 얘가 지금 동사로 쓰였으니 네가 배가 고프다면 너는 이 피자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의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제를 쓴다. 무슨 말이냐 will 안 쓴다 이런 얘기예요. if 자리에서 명사 동사 들어갈 때는 조동사 will이 안 들어간다 하는 거. 물론 나중에 if가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will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머리 터지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너스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unless라는 단어 하나 적어 놓으세요. unless라는 단어. 얘는 뜻이 뭐냐면은 if하고 not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말 그대로 부정문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unless는 뜻이 뭐냐? 뭐뭐가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가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unless라는 단어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unless가 if not으로 이제 합쳐진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unless 뒤에는 not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넘어가 볼게요. 별표 하나 치세요. 덧드. 덧드입니다. 자, 이번에 that은요. 우리가 뭐 기초적으로 배우는 저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명칭을 일단 조금 말씀드릴게요. 명칭을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명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이 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던 명사 동사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지윤이는 지윤이 우리 둘째야. 지윤이는 민기와 싸운다. 자, 이러면 문장 맞죠? 네. 아니요. 네. 답자로 끝났으니까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다르게 표시를 할게요. 지윤이는 민기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여기까지 얘가 끊었어요. 이러면 전체는 다 문장인데 여기서 어디가 표시냐면요. 지윤이는 민기와 싸운다는 것 이렇게 들어갔죠. 분명히 아까 말했던 그 문장대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분명히 아까 문장이었는데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야. 그럼 문장이 아니야. 아니죠. 것으로 끝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에서 지금 지윤이가 주어고 그 다음 싸운다가 동사인데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를 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장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랬는데 이거를 어쨌든 연결시켜줘야 되는 접속사가 바로 that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 볼게요. 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즉 명사 동사의 형태에서 that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윤이는 민기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이다 해서 아까 말했던 지윤이는 민기와 싸운다는 것은 이거 자체는 이 전체 문장에서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보호입니까? 목적어. 주어죠. 겉은으로 끝났으니까. 모든 주어는 항상 은는 이가로 끝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다. 여기 이다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고 사실이란 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보호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적으세요. 필수 요소. 즉, 다시 말해서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자, 아까 했던 다시 가볼게요. 지윤이는 민기와 싸운다는 것은 이걸 다 뺐어. 그럼 그냥 사실이다만 남지. 맞죠? 뭐가 사실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해당 사항되는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그게 아까 말했던 명사절 안에서 해결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천천히 갑니다.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자, 대절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여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가짜 주어 it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죠? 우리 저번에 to 부정사에서 배웠는데 주어가 뒤에 있어. 그렇지. 아니 주어가 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주어가 길어서 이 덩어리가 길어서
원래대로였으면은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원래대로였으면은 that Andy likes Lisa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Andy는 리사를 좋아한다는 것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 놔놓고 동사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is true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얘가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is를 남겨두고 얘를 다 덩어리를 다 옮겨버린 거지. 이걸 뭐 민족의 대이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넘긴다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대절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 아, 목적으로 쓰이는데 이번에는 목적으로 쓰이는데 뭐뭐 하는 것 을자가 들어갔어 이번에는. 자, 목적어는 서술어 동사 앞에 있나 뒤에 있나? 뒤에 있죠. 그래서 예문 보세요.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뭐를? 앤드류가 is funny 재밌다라는 것을. 요거 덩어리가 다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That Andrew is funny가 없다라고 쳐봐. 그럼 누구밖에 없냐면 I think밖에 안 남아. 맞죠? I think 갖고 문장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 생각한다는 얘기가 지금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 요소로 쓴다는 건데 여기 CF 별표 하나 칩니다. 보통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의 공통적인 특성. 자, 이렇게 하나 적으세요.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나 말과 관련된 동사가 들어가면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을 때 that 쓰고 뭐 명사 동사 이어순으로 넘어가요. 이거 연습 잘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재원이는 님 책 갖고 영상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해놔라. 네. 알았죠? 내 검사한다. 조회수 무슨 소리하고 앉았네. 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대절이 문장에서 보호로 쓰여서 뭐뭐 하는 것 이다의 의미를 나타낸대. 자, 여기 보면 이다란 말이 나와있지. 우리 이다 동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비동사죠.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물주어가 들어가요. 사람주어 안 들어가요. 사물주어 들어가고 비동사 쓰고 대 쓰고 이렇게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가 뭐뭐 하는 것 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이다. 이제 문장 구조를 조금 이제 확장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대로 얘기했으면 이게 아마 후반부 2학기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지윤이 내 하는 거 적고 있나? 뭐 하고 있노? 네. 낙서하고 있는 거 아니지?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너스. 자, A번하고 B번 같은 경우는요. A번하고 B번 같은 경우는 얘가 아까 필수 요소가 아니라 얘는 선택 요소에 들어가요. 즉, 다시 말해서 빠져도 문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I like this house를 빼놓고 생각해볼게요. I like this house를 그대로 놔두고 Because it has a nice garden을 빼볼게요. 그럼 나는 이 집을 좋아한다. 문장 돼야 안 돼요? 네, 돼요. 되잖아. 뭐는 뭐를 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항상 모든 문장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문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문장은 해석할 때 항상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항상 뭐는 뭐뭐이다. 뭐는 뭐뭐를 하다. 그 다음에 뭐는 뭐뭐에 있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것들은 지 혼자서 쓸 수 있는 완전한 문장 또는 완전한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적어놔라 이거. 선생님. 예. 그 방금 if 있잖아요. 예. 그거 if you need money, I will 그 lend some이라 했잖아요. 예. 그거요. 그 if 빼면은 문장이요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if 빼면 문장이 이상해지냐고요? if 혼자만 빠지는 게 아니죠. if 뒤로 다 빠져야 되죠. 아, 진짜요? 예. I will lend you some. 자, 보세요. 여기서 빼야 되는 거는 여기서 뒤까지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I. 근데 네가 말하는 게 여기 some이란 말 때문에 이상하지 않냐 그 얘기죠? 네. 이 some이란 말이 결국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money. money를 래퍼하고 있죠. 그럼 some money를 래퍼하고 있는 거야. 근데 money를 뺀 이유는 뭐냐면은 두 번 쓰기 싫어서 놔둔 거지. 아.
그래서 구조만 보시면 주어는 다시요. 주어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뭐 해준다. 이거는 우리가 사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완전한 걸로 처리를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책은 안 들고 왔지만 항상 저 예리한 눈길 마음에 들어요. 네. 뭔 소리야? 정민기 자나? 아니요. 자 그러면은 자 체크업 바로 내려가 볼게요.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영상 괜히 찍는 거 아니고 이거 뭐 윤영이하고 뭐 수민이만 보라는 얘기도 아니고 몇 번씩 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꼬라지를 다시는 내가 설명할 겁니다. 체크업 가볼게요. Because 1번 나는 늦었다. Because 교통이심해서 Because Because죠. 자 그 다음에 I know 네. 이건 대시입니다. 네. 아니네 이러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If 네 If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봐봐 나 봐봐. 아까 전에 내가 because하고 if는 선택 요소라 그랬고 걔네 덩어리가 빠지면 말 된다 그랬지. 네. 문제 푸는 방법이 이거야. 자 2번 보세요. 여기다가 that을 집어넣고 이 덩어리가 다 없다고 생각해봐. I know만 갖고 문장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덩어리가 빠졌을 때의 문장이 형성이 안 될 것 같으면 걔는 무조건 that이야. 근데 전체를 뺐을 때도 문장 덩어리가 형성이 되면 그거는 if나 becau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That you have to go. It said to you. 이건 that입니다. 이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to가 답이었다면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동사 원형으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you가 빠져야 되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If 이거는 if죠. 자 얘를 뺀다라고 치더라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Because that입니다. 왜 you hope라는 단어가 희망하다 바라다 하는 생각과 관련된 동사죠. 그리고 이 덩어리 다 빼보세요. I hope 밖에 안 남지. 그럼 나는 희망한다 밖에 안 남죠. 맞죠? 그럼 뭘 희망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다음에 4번은요? He wants because 4번요 4번 because 이거는 because죠. 앞에 내용 보세요. 그들은 피곤했다. 이거 혼자 문장 돼 안 돼? 돼요. 되지?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근데 if 자리는 will 안 쓴다 그랬죠? 아하. 그러니 답은 doesn't come. 아하. 내가 많이 해줄 때 그거 해라. 나 숙제를 얼마나 낼지 모른다. 자 그 다음에 step 2 that we are out of money. 답만 얘기하세요. that이죠. 이유는 얘를 다 빼버리게 되면은 the bad news is 이거밖에 안 남아. 나쁜 소식은 이다. 이거밖에 안 남죠. 네. 그 다음 2번은요? if. 그렇지. if죠. 네가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당신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민기 자나? 아니요. 그럼 똑바로 앉아줬으면 좋겠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that. 아닌가? 이것도 that이죠. 왜 if예요? 앞에 봐봐. 준호는 말했다. 뭘 말했다 해서 없어? 없어요. 없어. 똑같은 설명 계속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Because죠. 자, 3번 갑니다. I think. I think that he is brilliant. That he is brilliant. Brilliant 무슨 뜻이에요? 영국인. 뭔 소리야 저거? Francine. 뭔 소리야 저거? British. 여러분 brilliant가 무슨 뜻이야? 기발한. 그렇지 기발한. 기발한. 뛰어난. 또는 똑똑한 이런 말도 되죠. 대이 몇에 나와 있어요? 뭐가요? 안 나와 있어. Brilliant. 어딘가 있겠죠. 나 그까지 다 얘기해야 되냐? 나. 자 그다음 2번은요? If you need my help. 옳지. If you need my help. Because she wants to be
그 다음은요 because, because she was too busy 너무 바빴어요 파티에 못 왔대요 자 그 다음에 step 4 저는 그가 옳다고 믿는다 that he is right죠 옳다고 믿는다 자 다음에 나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다 because I studied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말이 과거형이면 내가 그 다음 동사 과거형 쓰라 그랬잖아 studied hard 그 다음 3번 that you remember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겠죠 아, 왜냐면 여 있잖아요 that you are 이건 주어가 길단 얘기잖아 주어가 길단 얘기잖아 네 주어가 길단 얘기잖아 아 if 주어가 길단 얘기잖아 아 because 주어가 길단 얘기잖아 저작권 소리 하고 있어 아까 앞에 다시 쳐다봐 아까 대 갖고 장난칠 때 주어가 너무 길면 뭐부터 쓴다 그랬어? 아 if부터 쓴다 그랬지 그럼 이상하다 뭐뭐 하다 it's strange 그 다음은요? 네. 그렇지 that이죠 그럼요 자 그 다음에 4번 네가 택시를 타면 if you take a taxi 이렇게 됩니다 택시 자, 그 다음에 여기 grammar for practice가 writing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워크북 먼저 볼게요. 몇 페이지요? 121쪽이요? 121 자,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they didn't believe, 아, them didn't believe. That. 그 다음 2번은요? If. 3번은요? Rain. 적할 줄 알았다. Rains요. 정신 좀 차려라. 자, 4번은요? That이죠. 5번은요? If. 6번은요? That. 7번은요? That. 8번은요? Because. 그렇지, because죠. 그 다음 9번은요? Has. 10번은요? Because. 참고로 이런 문제에서 됐다 하면 이렇게 콤마 안 들어갑니다. 네. 알겠죠? 콤마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 1번, 1번 볼게요. His problem is that he is. 한 번씩만 쓰라 그랬으니까. If. 그 다음 2번은요? If because 자 여기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if하고 don't가 합쳐지게 되면 unless가 되고요 그 다음에 you eat now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저 문장에서 unless you eat now라고 해도 돼요? Unless you eat now 아니요 지금 요 상황에서는 don't가 있으니까 unless를 하면 안 되죠 만약에 don't 쪽에다만 그게 써져 있으면요 unless you eat now 해도 돼요? 예? 다시요 don't가 없을 때 unless you eat now 해도 돼요?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쌤 그 you don't이랑 하면 틀려요? unless you don't, you don't 하면요? 아니 unless 빼고 그렇게 없을 때 don't는 하면 틀려요 you will be hungry later if구나 If you don't eat now, 그럼 틀려요? If를 빼봐, 네가 저건 됐나고 정형이 있으니까 답이 쌤이 unless 해야 된대, 무조건 아니, don't가 없으면 unless If don't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unless로 바꿔야 되는데 unless를 쓰게 되면 don't가 없다고요 네, 그럼 둘 중에 한 게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자체가 이제 좀 막연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라면 그렇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하라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3번은요? That. If. 그 다음에 if. 그 다음 4번은요? That.
that because. Because. 자, 그 다음에 It is unfortunate that he hurt his leg. That he hurt his leg. He hurt his leg. 뭐야, 어디야? 이거 넘기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은요? Because he is very kind. Because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If he doesn't get home early. 아이고, 앞서 나간다. If he doesn't get home early. Early. 일찍 네가 집에 가지 않으면 아빠가 걱정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죠. 4번은요? Because the bus came late. Because the bus came late. 버스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나는 수업에 늦었다. 5번은요? That Suzin likes you. 수지예요. 미안해요. 그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 If Mark gets a C on the test, C 사이트로 빨려야 되는데. 마크 임마 이거 숙제도 똑바로 안 하고 이거 아니면 C만 받고 이거지. F보다 나 C가 높은 거 아니야? A, B, C, D, F 있잖아. 그래, 상승금이잖아. F가 좋지. F 에러. A 플러스 코멘트. 자,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르면 동글뱅이, 틀리면 바르게 고쳐란다. 1번 맞다 틀렸다. 맞아요. 맞고. 2번은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윌이 빠져야 돼요. 윌을 삭제해야 되고 두만 해야 되죠. 3번은요?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 인식물은 죽었다. 물을 안 줬기 때문에. Because. 아, because구나. 그 다음에 4번은요? 맞아요. 맞다고요? 뭐야, 3번 보고 있었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이거는. 네. 넷. 그 다음에 5번은요? 맞아요. 이거 맞고. 6번은요? 틀렸어요. 맞아요. 날씨가 안 좋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휴가를 보내지 않았다. 이거는 because로 바뀌어야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 얘기니까. 7번은요? 맞았어요. 맞고. 8번은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요? 위를 빼야 돼요. 옳지, 위를 빼야 되죠. 그 다음 9번은요? 맞았어요. 장난쳐요. 그게 띵크인데? 아, 틀렸어요. 대수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 10번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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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숙제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126쪽까지 풀기 워크북. 자, 본 책은? 워크북 126까지 풀기. 아니요, 잠시만요. 본 책은? 152에서 157까지. 152에서 157. 그 다음 워크북. 100점. 안경. 본책 125까지인데요. 워크북 120. 워크북 123. 오, 적네. 아, 적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쌤, 겁나 많아요. 좀만 줄여주세요. 123. 몸에 겁나 많노. 자, 그 다음에 단어. 내일 단어입니다. 32. 내일은 듣기입니다. 몸에 너무 많시고. 받아쓰기 해오는 거 아시죠? 네. 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쓰기 해? 아. 받아쓰기 듣고 말하기. 리슨 앤 리핏.